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4선 연임에 성공했다고요? 네,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 24일 총선에서 승리하며 네 번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. 예.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에 발표된 공영방송 ARD와 JDF의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32.7%에서 33.3%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 총선 승리가 확실시 됩니다.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, 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치가 저조하고 극우당인 ADF가 제3정당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돼 국정 운영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을 한 헬무트 콜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. 예. 메르켈 총리의 경쟁자로 마르틴 슐츠 후보를 내보낸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전망이 약 20%에 그쳤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시아경제TV 김준호입니다.